글로벌 우주 과학 시대가 도래한 2024년 SK 브로드밴드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어린이들이 우주 과학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양질의 과학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19일 신개념 과학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빠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사의 자료라든지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영상들도 우주 식량을 먹는 장면들 되게 만족해 하셨고 너무 좋아했다. 보는 사람마다 만족한 콘텐츠의 이름은 바로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어린이 과학 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 서비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강현욱 매니저입니다. 이번에 제작한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어린이 과학편은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 웹툰 저작권을 사와서 저희가 직접 기획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에 나온 마음의 소리 어린이 과학편은 경제편, 환경편에 이어 SK 브로드밴드가 직접 기획 제작한 마음의 소리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 시리즈 3탄인데요. 1편 우주의 소리를 시작으로 총 8편으로 제작된 이번 시리즈는 모두 BTV 잼을 통해 SK 브로드밴드에서만 독점 제공된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번에 BTV 잼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와! 이 모든 콘텐츠가 무료라니! 그런데 이렇게 과학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최근 나사가 달 탐사 프로젝트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 누리호 3차 발사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항공우주연구청이 생긴다는 부분도 있어서 우주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올림피아대에 나가서 수상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직업을 택하는 데 많이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과학이나 순수학문에 관심이 많아야 노벨상이나 우리나라 과학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이 과학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공부하기 싫고 나가서 놀고 싶고 하는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도 좋아할 거고 선생님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편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우주과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 세계관이 보다 재미있고 유니버스 해졌다는 사실. 미래 우주 식량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은 주인공 조석이 달 탐사 계획에 초대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내용도 우주인, 행성 탐사, 인공위성 연구소와 같이 다채로운 과학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과학에 대해 잘 몰랐던 마음의 소리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과학, 우주 상식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서 쉽고 재미있게 우주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다는 사실. 진짜 우리 엄마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는 분이요. 한재영 교수님은 이 우주과학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장님으로서 과학적인 지식에 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감수해 주셨거든요. 어? 4세대 소형위성 이호면? 우와! 엄청 대단한 분이 나오는 거네요. 실제 한재영 교수님이 영상으로 나와주시면서 우주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인공위성 개발 단계 그리고 그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영상들도 들어가 있어요. 우주인들이 우주 식량을 먹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이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번엔 카이스트의 마스코트인 넙죽이가 AI 로봇으로도 등장해서 친근함을 더했는데요. 재미와 교육, 거기에 친근함까지 더한 마음의 소리 과학편, 반응은 어떤가요? 경제편, 환경편보다 과학편이 관심이 많은지 최근 시청한 10일을 봤는데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만큼 우주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어요. 제일 재밌었어. 달 탐사 로봇으로 부스터로 가는 게 재밌었고, 우주 쓰레기가 잘라는 게 재밌고, 거기 로봇들이 도전하는 게 재밌었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해서 너무 재밌었어. 벌써부터 많은 친구들이 보고 좋아하는 마음의 소리 과학편. 이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화수는 일화인데요. 흔히들 집에서 먹는 미역이란 거 있잖아요. 미역이라는 식품이 우주식량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250g 마른 미역이 여러분 100인분을 먹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도 시청하게 되면 재밌을 겁니다. 저는 10살짜리 딸과 8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또 교육도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콜라보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착안된 거고요. 과학, 경제 이런 상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하고 싶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연스럽게 교육에 TV와 함께 친숙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에게 딱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져서 이미 꿀잼각. 앞으로도 저 같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BTV 잼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의 소리 역사편을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 역사편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리 역사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어린이 과학 시리즈는 환경편, 경제편과 함께 IPTV와 모바일을 통해 BTV 잼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BTV 잼에서 공개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